잠에서 깨 눈을 비비며 일어났을 때나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섰을 때 앞이 깜깜해지며 어질어질했던 적이 있지 않나요? 많죠. 의사들은 이것을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기립성 저혈압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선 심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다시 설명을 하자면 먼저 심장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심장은 폐에서 얻은 산소와 영양소가 포함된 피를 온몸으로 보내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있는 피를 다시 받습니다. 심장이 펌프질을 하기 때문에 혈관에는 압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은 이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뇌가 신경신호를 보내 심장이 얼마나 많은 혈액을 내보내는지 혈관은 얼마나 넓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조절합니다. 이때 혈압이 낮다면 교감신경이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여 혈압을 높이고 혈압이 높아지면 부교감신경이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합니다. 자, 이 원리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기립성 저혈압은 심장에서 나가는 피의 양이 갑자기 줄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심장에서 혈액이 뿜어져 나가려면 그만큼 혈액이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 있을 때는 피가 심장으로 가려면 중력의 힘을 거슬러야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강하게 펌프질을 하죠. 이때 심장으로 가는 피를 정맥활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워있다면 어떨까요? 누워있으면 그저 좌우로만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장은 비교적 약하게 펌프질을 하죠. 이렇게 누워있다가 우리가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심장이 동시에 빠르게 뛸 수 없으니 중력의 힘을 거스르지 못한 피가 심장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그만큼 나가는 혈액의 양도 갑자기 줄어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서 뇌는 피가 적게 공급받아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뇌는 바로 대응하여 교감신경계가 심장의 펌프질을 가속하고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 반갑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은 자고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셔야 합니다. 일상생활 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옆으로 눕거나 주변에 앉으면 됩니다. 참 쉽죠? 하지만 기립성 저혈압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온다면 반기지 말고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매주 신기하고 알찬 영상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